하더라고. 그거 아까 지금 여기서 팔아서 하는 말인데요. 그거요. 그거 원래 작년 밀양에서 팔다 남은 재고라서 지금 유통기한이 한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. 3분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네. 언제 없어지기 전에 언니 잡수시야. 그래야 또 사먹지. 내가 여기 그래도 안 가시고 남으신 분들 그래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대박나시고 늘 가정 화목하시라고 제가 구상판 해드릴게요. 또 도망간 사람들 가다가 가랭이나 쫙 찢어져 보려고 내가 고사를 지내버릴게요. 자,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? 이게 저 무당분들이 신내림한테 쓰시는 악기예요. 근데 저는 이렇게 공연용으로 씁니다.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? 자, 여기는 그런데도 괜찮은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접신들이 안 불러가네. 아 진짜 우주 죽을 거. 진짜요 이거요? 저희가요 무당 팔자에 또 연마살 팔자라 신기가 다 있습니다 분반들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라고 빌면은 그렇게 되리라고. 그러니까 박수 안 치신 분, 박수 치신 분들은 늘 대박나고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박수 안 쳐주신 분들은 내일 죽거나 모레 죽거나 나는 모르요. 그래도 끝까지 박수 안 치네. 내일 죽고 싶어? 먼저 박수 치시오. 누구나 뭔 날을 아냐.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. 여여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. 왜 좋아하냐. 제가 여유라는 뜻이 힘들거나 슬플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는 뜻이래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속편밖에 안 되더라고요. 진짜 식도염이란 게 와가지고 한동안 엄청 고생했는데 여유하는 버릇을 가졌더니 그 식도염이 싹 사라지더라고.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그냥 힘들거나 슬플 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지요? 네. 알겠지요? 네. 이렇게 이쁜만 해주는 그지가 어디시오? 근데 또 박수 안 쳐주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사람 가갖고 내가 눈옥한테 찔러버리고 싶다. 진짜. 자 여여 한번 갑시다.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신나게 갑시다. 가자! 네, 가자.